요 사이는 신용 불량자가 하루가 다르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용 불량자의 가운데 보게 되면 사회의 지위와 상관없습니다. 재벌에게서부터 때때로 어렵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 땅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신용 불량자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신용불량자라는 말은 한마디로 우리가 말 그대로 옮긴다면 신용이 불량합니다. 개인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 사람을 그렇게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모든 금융거래가 다 차단됩니다. 이 사람은 사업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자신의 명의로 발부받을 수가 없습니다.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이 사람이 돈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은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이야기하면 신용불량자는 아무리 통사정을 해도 어떤 방법이든지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모든 사회에서 이 사람은 낙오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실 때 신용불량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신용불량자가 있듯이 믿음 안에서 나는 소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 신용불량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신용이 불량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분명히 성경은 두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성경은 어떤 사건을 보게 되면 반드시 두 가지를 꼭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을 소개합니다. 북이스라엘 그 민족에서 아방시대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역을 한 내용은 열왕상 18장에 가장 그가 많은 사역 가운데 가장 기록에 남는 사역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가져오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이 사람이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 하늘 닫고 하늘 열고 비를 내려주셨던 하나님.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기도 하시고 열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는 불을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450명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450명 발선자를 때려서 죽인 사람이 이긴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가 열왕상 18장 사건이 끝이 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불말과 불수레 그리고 해오리 바람으로 이 사람을 하늘나라로 산채로 데려가십니다. 이때의 마지막 이 엘리야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네 가지 단계를 지나가게 되는데 길갈 그리고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가자마자 불수레와 불말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불천사들을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해오리 바람으로 들어올려서 바로 하늘로 올라갔던 이 사람 마지막 그는 이 땅에서 이제 그의 사역을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위해서 효리 바람이 있는 곳으로 불술에 불말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동행했던 사람이 엘리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제자들 50명이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멀리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순간 멀리 서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지금 뒤쫓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 50명,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는 엘리트 집단입니다. 선지자는 최고의 지도자 자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훈련을 지금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회에도 화려한 프로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문대 출신입니다. 대기업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뛰어난 가문에서 출생했습니다. 이 사람은 배경이 참 좋습니다. 재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 인생이 추락을 하더니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여기 선지자 제자들 50명, 이들은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 보실 때 신용불량자들입니다. 그들은 지도자로서 자질을 많은 것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훈련 쌓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스승이 떠날 때 그들은 멀리 서 있습니다. 이제는 저 사람 시대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생각에 그들은 멀리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경꾼 자리에 서게 됩니다. 멀리서 바라보매. 이 사람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 한 가지를 목격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이 땅에서 엘리야가 이 땅을 떠나면서 이 땅에서 마지막 행했던 이적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겉옷을,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이 겉옷을 손에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 건너가면 거기 불술의 불말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쳐섭니다. 치는 대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치는 대로 길이 납니다. 거대한 강물이 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땅이 물에 젖어있던, 물 속에 잠겨있던 이 땅들이 순식간에 마른 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육지같이 건너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는 하늘로 성천합니다. 이 광경을 선지자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이 광경을 본 정인이요,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불술의 불말, 해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 모습을 보았던 정인이고 그들은 목격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제자들이 회오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이 광경을,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고 바로 엘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다가와서 다음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생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신 선생이라고 이렇게 배척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 선생을 성령께서 하늘나라로 당신 선생을 데리고 올라가다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6절에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져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찾아가서 그 시체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내버려 두었습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선지자 제자들 50명이 사흘 동안 엘리야 시체가, 엘리야 몸이 모습이 어딨는지를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든지 생각할 때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50명 선지자 제자들 가운데 다음 엘리야 후계자 될 사람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전문 교육을 받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고 이 사람은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하나님 못 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강화할 능력을 행하했던 이 종을 데려갈 때는 하나로 들어올려서 내팽개쳐버렸을 것이다. 내 동댕이 쳤을 것이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갖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심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계의 지도자가 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 서십니다. 한 명도 안 섭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쩌면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부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가 아니고 영계의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한나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찾아봐야 헛수고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찾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고집을 피웠습니다. 끝까지 엘리야 시체가 어디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50명을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하고 준비됐던 이 사람은 쓰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뜻밖의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상식 밖의 사람,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엉뚱한 사람을 지명을 하시게 됩니다. 50명을 지명하신 것이 아니라 한 명을 지명합니다. 이 한 명이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선자 되기 위해서 교육받은 사람들 준비되어 있는데 안 씁니다. 왜 안 쓰실까요?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고 난 후에 한나라 데려가시면서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내팽개쳐버리는 이러한 하나님으로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 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나와 있지만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전능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화려한 프로필이 있고 많은 전문 교육 받았고 많은 훈련을 받아서 이 사람은 반드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이 가능성을 가졌다고 봤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이런 사람을 쓰지 아니하고 많은 사세상의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재능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발휘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이 땅을 떠나가는 그러한 생애를 마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면에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던 사람, 오늘 소개되는 이 사람은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 하나도 한 적이 없습니다.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교육받은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선지자가 되겠다고 지금으로 말하면 지도자가 되리라는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실 때에 한 사람을 지명을 하세요. 지명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명하게 되는데 엘리사라는 사람을 지명합니다. 지명하실 때 하신 말씀이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를 선지자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형편없는 사람을 들어 썼습니다. 전혀 본인 자신이 엘리사 자신이 선지자가 되리라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그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내었는데 성경은 이 사람을 처음 피급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게 하셨던 이 엘리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열두 결이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열두 결이 소는 한 결이는 두 마리를 말합니다. 열두 결이란 말은 24마리 소를 말합니다. 그런데 밭을 갈고 있습니다. 이 사람 농사꾼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24마리 소를 앞세워서 밭을 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연상합니까?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사실입니다.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 정도면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단히 익숙한 농사 전문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24마리 소를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소를 다룰 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밭을 갈고 있는 농사꾼 엘리사, 이 사람은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무엇을 꿰뚫어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엘리사를 선택을 하시면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이 사람은 불러내는 순간 엘리야를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50명은 멀리 서서 구경하고 있는 반면에 이 엘리사는 선택받는 순간부터 엘리야에게 한눈 팔지 않습니다. 눈을 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야만 쫓아가게 됩니다. 이때의 50명 선지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 엘리야사를 조롱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비웃습니다. 부정적인 말합니다. 한마디로 따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따라가봐야 당신 얻을 거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이때에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나도 안 오니 당신들은 잠잠하십시오. 부정적인 소리 더 이상 내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갑질의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승리자가 됩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 모습을 봅니다. 이 땅에는 화려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선택하지 않습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내 스스로 내가 볼 때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이 세계에서 나는 내 자신을 보니까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무기력한 이런 너무나 나약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당신만의 오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누구신지 아세요? 에베소서 1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택하셨습니다.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들이 엘리사처럼 선택받았습니다. 구별되었습니다. 지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언제 내가 하나님 주의 일 이렇게 크게 내가 하겠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단순한 이 사람은 자신의 밭을 갈고 있는 한 농사꾼이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시대 상황 다르고 신분은 달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사랑한 자녀이며 딸이 한 가정의 가정주부입니다. 한 가정의 아이들의 어머니일 뿐입니다.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일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처럼 갑자기 가정일에만 매여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선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고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전문 교육 받지 않았습니다. 전문 훈련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다른 사람은 한 사람도 따라가지 않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저 엘리야를 통해서 성령 갑질의 능력을 내가 받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인생에 그에게는 사명의 목표였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받아서 주의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선택받는 순간 우리에게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선택해서 서실 때에 성경은 엘리야보다도 갑질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한다면, 엘리사가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죽고 났을 때 해가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의 무덤에는 뼈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의 시체가 엘리사 무덤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졌을 때 죽은 지 이미 오래된 이 엘리사 뼈에 다른 사람의 죽은 시체가 부딪히니까 살아나 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복음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은 다 비판하고 다른 사람은 다 부정적인 말을 해도 엘리사 한 사람은 오직 엘리야만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그 인생 목표를 엘리야에게 두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질의 능력을 주셔서 이 사람이 역사 속에 위대한 일을 했던 것은, 이 사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구약 성경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경에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곧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돌아보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순환을 당하는 시대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아무리 부정적인 말을 해도 내가 믿는 내 하나님 그분은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소리를 해도 나는 오직 주님만 보고 달려갑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달려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은 엘리사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이미자 집사란 분이 있습니다. 이미자 집사님은 저희 교회에 대단히 모범적인 그런 집사님입니다. 아주 신실한 분인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 어느 날 꿈에 몸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뭐하고 있어? 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꿈에 그러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몸에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느냐? 이 소리를 듣고 그리고 이분이 지나쳐버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4월 27일 날 출근길에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었고 검사를 하다가 뜻밖의 생각지 않던 큰 질병이 자신의 몸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뇌수막종, 뇌 속에 암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병원 가기 전 5월 6일 날 금요철야 성산수양관 집회 때에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정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안수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수기도를 받았을 때 이분이 훗날에 이야기하시기를 마음이 너무나 평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 날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19일 날 검사 결과는 뇌 속에 있던 암덩어리가 뇌수막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병원에서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하신 말씀은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만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의 종이 고쳤습니까? 아닙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종을 도구 삼아서 우리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이 사실을 눈앞에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선지자 제자들은 50명이 엘리야가 성천하는 것 눈으로 보았습니다. 요단강 갈라지는 것 보았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 따라가신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제자들은 50명은 따라가지 않지만 한 명이 따라갔습니다. 가장 힘없는 농사꾼이 따라가다가 엘리야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두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면 인생은 결코 시간이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세상 어떤 권력으로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생명 같은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똑같은 교회 생활 나오셨으면 주님 앞에 나오셔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의심이라는 뿌리가 깊이 선뿌리가 박혀 있습니다. 부정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어도 11주 한번 제대로 덜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만 오면은 발등이 불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살려다고 소리 지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행한 대로 갚아주며 하나님의 은혜 줄 자기 은혜를 주며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신다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내려오면 예수님 시대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3세를 일기로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 무덤에 계셨던 그 무덤으로 3일째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찾아갔습니다. 새벽에 갔더니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때 그 무덤에는 흰옷 입은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렇게 말씀하면서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릴리로 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열한 제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열두 제자가 열한 제자가 되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몸에 달아 자살하고 버려졌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한 구절 사이에 만나긴 만났는데 여기서 대단히 안타까운 한 내용을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두 제자들 가운데 열한 제자, 이 제자들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눈앞에 보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놓치지 않는 한 단어가 아직도. 내가 장로된 지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내가 예수 믿은 지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아직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우리 모습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감람산에서 성천하실 때에 500명이 성경 가운데입니다. 일시에 500명이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시, 동시에 500명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감람산에서 하나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음 같은 말씀을 남기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맨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장 15절에 120명만 남았습니다. 500명 가운데 120명만 남아있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380명. 그들은 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시는 주님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380명은 떠났을 때 120명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초대 성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는 열두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마띠아라는 제자가 들어가서 열두 사도가 같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80명은 어디론가 뿔뿔이 흩어졌는데 끝까지 남아있던 120명의 성령을 받고 전 지구촌에 과거에는 유럽 전지역이 기독교 문화의 꽃을 피웠습니다. 어디부터 출발됩니까? 120명을부터 아시아권을 넘어와서 아프리카로 지금 전 세계가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가 다 세워졌습니다. 어디서 출발됩니까? 120명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이유도 없고 비록 내가 지금 현재 나는 초라한 자리에서 생활고의 허덕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고 없이 나를 찾아오셔서 엘리사처럼 나를 불러내셔서 이 시대 가장 귀한 지도자 자리에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세상으로 아무런 하나님 내세울 것도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 진리의 예수님, 생명이 되신 예수님,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 나는 주여 따라가나이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내용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따라서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미로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보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옵니다. 이 말씀 붙드십시오.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오픈되어 있나요? 하나님 복의 창고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져갈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 시간이 짧고 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도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부탁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는 수시간 했는데 다시 그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또 찾아왔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시간 관계없이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 전에 반드시 준비된 것은 나는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으니 내가 반드시 믿고 구하면 이루어주실 것이야.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니까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니까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환난과 시련 앞에서 결코 낙심하지 말고 그때그때 문제가 올 때마다 내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자라버립니다. 어떻게 자랍니까? 긍정적으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없어요. 의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조금 더 부정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딱 응답해 주실 것이야. 이것이 바로 누구의 기도냐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침울을 내리셨던 이 아브라함,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75세 때 하나님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때 자녀가 없었던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름까지 지어주셔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25년이 다 돼가도록 현실로는 아이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100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다음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인이 나이가 90세가 되었는데 로마서 4장 18절을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100세 난 할아버지와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갖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로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 득탄은 하기를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아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로마서 4장 19절은 말씀하시기를 100세가 되어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본인 자신이 숨은 쉬고 있지만 자신의 육체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따라오세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4장 20절은 말씀하시기를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요? 말씀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25년 동안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따라서요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확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의 한 단계를 더 뛰어넘는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확신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이 확신 갖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백세가 된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까? 포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그 기도 제목을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만 이 축복이 왔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 복이 지금도 주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후에 그의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셨습니다. 테스트를 하실 때에 아브라함 믿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죽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 상황을 훗날에 하나님께서는 당시 아브라함의 심정을 어떻게 성경 정언하고 있느냐면 다음과 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믿음이 아니에요. 확신하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평소의 생각이 늘 긍정적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나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없어도 있겠고, 나는 망해도 흥하겠고, 나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겠고. 누가 해주세요? 전부 우리 배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믿음을 가졌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잡신한테 안 섬겨요.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이 사람 불탄 냄새도 없게 하시고 불 속에서 나왔을 때 더 높여버립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이런 믿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나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하게 하시고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왔을 때 그는 더 형통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하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이분만 바라보는 인생의 마지막 오늘 그 꼭지점에 예수가 계셔서 이 땅 떠날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저 천국에 여러분 함께 그곳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 함께 영원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대편에 있는 주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바르게 너무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주시만 이루소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믿어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으로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만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오후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만 알아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오후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의 작은 신음에 도는 답하시니 너는 그곳에 있는 줄 알고 주만 속인
예.